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일본 아이천의회 의원단을 만나 제조업 분야 협력과 청년 교류 등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일본 의원단은 2016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방한했고 경기도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아이치현 지사의 서한을 김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. 경기도는 2015년 아이치현과 우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청소년과 경제,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